이 시간이 또 정오에 만나는 뉴스쇼 아니겠어요? 그래서 뉴스를 저희가 또 챙겨봤는데 이제는 귀호강을 할 차례입니다. 노래하시는 건가요? 저요? 기대가 되네요. 아니 지금 스튜디오에 못 오신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두분 최근에 불후의 명곡에서 5연승 올킬 우승을 하셨는데 그냥 우승도 아니에요. 5연승 올킬 우승인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승하고 오셔가지고 사실 방송되기 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막 해주시면서 자랑을 해주셨었어요. 자랑할 친구가 만하니까요. 자랑했죠. 그러니까요. 그때 그 감동이 어마어마하셨나 봐요. 네, 자랑하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그때 감동이 좀 이제 반감이 됐나 봐요. 그렇진 않은 것 지금도 자랑하고 싶은데 좀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그 우승에 둘 중에 내가 공이 좀더 컸다 하는 멤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희 네. 둘보다 스타일리스트가 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상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의상 때문에 의상 우리가 덕분에 제가 봤을 우승할 때수한 있었다? 100표 이상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의상은 저희가 빼고 오로지 음악으로만 목소리로 네. 많은 분들을 큰일이네.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아는경 인턴이요. 오늘 지금 마이크도 열심히 나르고 있는데, 듀엣도 두 분을 수식하는 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분은 머리 감을 때 린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린스를 왜죠? 사용해야죠. 네. 머리 감을 때 린스 쓰시죠? 당연히 쓰죠. 네. 아, 왜냐면, 듀엣은 프린스라서. 누구시죠? 어떤 왜 분이 그렇게 일어나주세요, 경경 인턴. 저희가 이 스튜디오가 좀 더운 것 같아서 조금 온도를 더 더워졌는데 네. 지금. 아, 그런데 민망해서 지금 얼굴이 프린스라고요? 뜨겁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프린스의 듀엣토를 불후의 명곡 5연승을 이끈 그 노래 저희가 라이브로 한번 부탁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로 가도 될까요? 바로요? 네. 우선 지금 이제 마이크가 우선 좀 바꿔야 돼서 네. 시스템을 시간을 좀 끌어달라고 하셨었거든요. 다 아, 가면 될까요? 네. 네. 마이크만 준비되면 준비되는 우리 듀엣토 프린스 두 분의 라이브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난 날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 때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가를 빛과 같아서 여기서가 끝이 아님을 우린 기쁨처럼 알게 산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한 거지. 날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난 날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조차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가릴 빛과 같아서 여기서가 끝이 아님을 우린 기쁨처럼 알게 되고 했어요. 그렇죠. 뭔가 가슴이 되게 먹먹하고 이제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 뭐라고 할까? MR 반주 없이 정말 그대로 생 목소리를 들으신 거잖아요. 이분들은 저는 이제 헤드셋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음악과 함께 들었는데 인태 씨 우는 거 아니죠? 안 울고 있습니다. 눈이 약간 충혈된 것 같아요.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고음을 많이 내갖고 지금 피가 쏠려서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우는 것 같은데. 아니 청취자분들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실은 몇 번 뵙지는 못하고 노래 몇 번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분이었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봤더니 정말로 노래 잘하시고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멋있습니다. 아시죠? 남자가 남자한테 멋있다고 할 때 진짜 멋있는 건 거. 아유, 영광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 노래 방송에서도 봤었는데 네. 예, 진짜 방송에서 봤던 거 이상으로 감동적이었어요. 아유.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개타셨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4647 청취자님 산다는 것은 부르의 명곡에서 들었었는데 정말 위로 많이 받았어요. 아름다운 라이브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 가사나 이게 진짜 안 그래도 처음에 이 노래를 들려주신다고 했을 때 저보고 두 분이 그러셨잖아요. 요즘 힘든 일 있냐고. 아, 그러면 더 와닿죠. 아, 네. 그러니까요. 엔터테인먼트 JB님 앉아서도 잘하네요 라고 많은 분들이 앉아서 어떻게 이렇게 라이브를 할 수 있냐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앉아서 라이브 지금 처음 해본 것 같은데. 네. 아, 멋지십니다. 그쵸?